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은 순자산 얼마를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자산 220만 달러는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입니다. 금융기관 찰스 시합이 지난 2월 초에 미 12개 도심 지역에서 각 지역 21살에서 79살 사이 주민 500에서 7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벌여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순자산 220만 달러는 있어야 부유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190만 달러였는데 1년 사이에 30만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페이오프가 된 집이죠? 그렇죠. 네네. 네. 자동차도 페이오프가 된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이처럼 부유하다고 여기는 그 순자산 금액이 지역보다 지역별로 또 다를 텐데 남가주 지역은 더 비쌀 것 같기도 한데요. 남가주 지역은 얼마로 나왔어요? 네, 남가주는 390만 달러입니다. 역시 높네요. 네, LA와 샌디에고 포함하는 이곳 남가주 지역 390만 달러 순자산 지녀야 부유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 도심 지역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220만 달러보다 170만 달러 더 많아야 하는 건데요. 이건 12개 도심 지역 가운데 2위에 기록됐습니다. 네, 조금 부족하네. 나는 아무리 따져봐도. 1위는 어딥니까?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본 겁니까? 1위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순자산 510만 달러여야 부유한 층에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위와 2위 모두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포함됐는데요. 이어서 3위는 뉴욕시로 340만 달러, 4위는 워싱턴 DC 330만 달러, 그리고 5위는 시애틀 32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100만 달러는 우리 예전에는 백만장자 하면 엄청난 부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백만장자는 뭐 어림도 없네요. 백만장자는 이제는 예전에 저 천만장자는 돼야 그쵸. 예전에 백만장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천만장자. 네. 앞으로의 꿈을 가져보겠습니다. 천만장자. 지금부터 계속 벌어야 돼요. 네. 주일도 빨간 출발하셨습니다. 날에도 나와서 빨간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글쎄요. 네, 천만장자 되려면. 아까 누가 이렇게 댓글에 올리셨던데 빨간 날 일하시냐요. 그러고. 네. 천만장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혜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